와, 진짜로. 자, 3에 들어가자. 3에서 11번. 3에는 별 문제 없네. 4회 5회로 가는 거구나. 11번. 16번, 17번, 19번. 맞아? 요거 중심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11, 요번에는 3회는 독해 중심으로 돼 있네. 자, 11번 가자. 근데 11번 문제가 이제 빈칸 채우는 문제, 이제. 여기 말이 들어. 빈칸 채우는 문제는 일단 그래? 주된 내용에서 들어가야 되는 취업적인 걸 답으로 찾으면 안 돼? 근데 빈칸이 중간에 갈려 있으면 어디 자리가? 빈칸 뒤쪽 이야기. 자, 앞쪽은 스키밍을 통해서 안 읽으면 안 되고. 스키밍은 흐름만 잡는 거지 뭐. 그치? 결정은 뒤에서. 자, 가보자.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대리 서퓨 대동그라미 견해가 있다. 어떤 견해? 현대 예술 컨템포러리 아트는 그지? Has no 없다. 프로피터블은 이익이 되고 수익성이 되는 임팩트 충격이나 영향이 없다. 컴마 끊고, with exception은 예외가 몇 개는 있어, 그지? 무슨 예외야? 특정한 피스는 여기서는 작품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비주얼 아트, 시각적인 예술 작품을 제외하고,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야? 메이드는 과거분사 세모조사 아트 쪽으로 걸면 되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과 같고 또는 잽 쿤스와 같고 길버트 앤 졸지, 그치? In some Western countries, 서구 국가들에 있어서 몇몇, 예를 들어서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또 네덜란드 등, 컴마 끊고, 이러한 생각은 변하고 있습니다. In his tax, tax는 세금 폴리시는 정책 아니야? 세금 정책에 있어서 national government, 전국적인 정부는 introduce 소개합니다. profitable facilities 이익이 되고 수익이 되는 시설, facilities 편리 시설을 소개합니다.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To invest, 투자해라, 그치? In national art films, 국가적인 예술 영화에다 투자를 해라. 소대 동그라미 하기 위해서, it is very attractive, 대단히 매력적이기 위해서 가로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 국가적인 아트 필름, 영화에 투자를 하라고. 그치. 소개를 하는 건가? 가자. 텍스 시스템, 세금 체계는. 됐어? 세금 체계는
제공합니다. 괄목할 만하고 significant 중요한 tax benefit 세금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Taxpayers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야? Participating은 보충한 거지 뭐. 참여하는 거야. 생산. Art Films의 제작, 생산에 참여한 taxpayer들에게 세금의 감면 혜택을 주나 봐. 그치? 그 또는 그녀의 전체적인 참여는 이제 막 특징 지어진다. Deduction의 단어가 이게 감세 줄어드는 거지 뭐. 그치? The profit of the investment, 이 투자에 대한 이익은 다양하다. 3에서 30%까지 다양합니다. 되게 폭이 넓다. 그치? 1999년에 마켓, 인디펜던트 무비스, 독립영화에 대한 시장은 25억 달러였습니다. 미합 중국에서. 그리고 10억 유로였습니다. 유럽에 있어서. 됐나?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을 최대한 잘 살피고 됐어? 1번 답 어때? 세금을 미리 낼 것을 그지 요구한다. 세금 미리 내는 것이다. 2번은 이러한 분야에서 금전적인 재정적인 리스크를 갖는 것이다. 3은 밑으로는 뭔가 후퇴시키고 철회하는 거 아니야? 투자를. 그러한 분야로부터 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4는 제공하는 것이다. Create environment for artists. 예술가들에 대한 그지 창조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뭐가 대단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위해서야?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 세금을 빨리 내고 적게 내, 저기 일찍 내는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은 아니지. 1번은 아닌 거야. 그죠? 2번 봐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위험,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위험을, 그지? 갖기 위해서다. 이 3번은 그런 분야로부터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다. 4는 예술가들에게 창조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뒤에 내용이 어떤 부분이지? 그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 세금 체계에서 정부는 이익이 되는 프로피터블한 그런 패실리티스 시설을 제공한다. 편의를 제공한다. 소개합니다. 개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내셔널 아트 필름스에다 투자하도록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단히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의 가로가. 그치? 가로하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2번, 이러한 분야에서 금전적인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이다. 우선 3번은 아니지. 이거는 철회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투자를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번은 아닌데 2, 4번에서 보자. 쌤은 답을 4번으로 하고 싶은데, 응? 이 쌤은 답을 4번으로 하고 싶은데, 해설지는 2번 답으로 돼 있지. 지금 뒤에 내용이 세금 혜택을 주는 건 뭐지? 가로 뒤쪽 얘기가 어떤 얘기인 거야? 텍스 베네피트를 줘서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럼 투자를 하도록 하는 거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돼? 뭐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 잠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쓴 얘기는 잠깐 머리 들어보자. 쓰면 개인적으로 4번 답이 슬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뭐냐면 여기 봐봐. 이제 가로 뒤쪽 얘기가 세금 정책이 뭐였어? 텍스 펄리시가 어떤 정책이었어? 텍스페이어들에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어때? 텍스 베네피트를 주는 거지, 그치? 3에서 30%까지, 그치? 디덕션, 감액을 해주는 거지, 그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더 많은 인베스트먼트를 하잖아. 아트필름 쪽에, 그치? 맞나?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어때? 예술가들은, 아티스트들은 뭐 돈을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예술적인 어떤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케이스 아니야? 어제 우리나라가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하고 남우주연상을 받았잖아.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가 어떠니? 기생충이도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잖아,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배경이 뭐야? 저거지. 우리나라처럼 요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국가적인 역량을 모는 나라가 없어, 드물어. 우리나라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어디 수준에 놓고 보니? 거의 뭐 생산업을 하는 그런 수준에 놓고 그 분야를 보고 있지 않아?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 그 대기업도 어떻게 돼? 돈 아끼지 않잖아. 엄청난 돈은 뭐 예를 들어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 거기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그치? 뭐 끊임없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이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반응만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돈은 주셔서 기다린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사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문제야, 그치? 그래서 여하튼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4번 답이 더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창조적인 그런 환경이길 제공하기 하는 게 매력적인 거지, 그치? 매력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4번이 맞을 것 같은데 2번 답으로 돼 있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리스크를 가져간다 이 분야에서는 그것을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나? 이 문제는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4번 답이 더 가까운 답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 됐나? 이거는 선생님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
근데 일단은 그렇게 부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뒷장 넘기자. 근데 독해 문제는 선생님들 생각,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답이 이렇게 좀 번나갈 때가 의외로 있어. 응? 자, 뒷장을 넘기면 16번 문제가 질문이 있었네. 내용일치 문제인데 어디서 문제가 있나? 자, 한번 풀어보자. 1번 선택지 먼저 읽어봐. 뭐라 그랬어? 외도는 인지 이제 작가가 발견하는 겁니다. 비밀을. 이노베이티브 하면은 혁신적인 거지. 비즈니스, 기업의 스트레이티지스는 전략이지, 전략. 혁신적인 기업 전략의 비밀을 작가가 발견할지는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다. 자, 본문 읽어봐. 요거 먼저 찾자. 어떻게 내가 발견하니 혁신적인 사람들을 나의 조직을 위한, 그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니? 좀 더 혁신적인 그런 내 자신이. These are questions. 질문들은 있다. 대동그라미. 어떤 질문이야? 스탬프 앤 시니어 이지큐티브는 관리들이지, 나이 먹은. 후에서부터 그지 보충이 들어왔지? 붙여봐. 어떤 이지큐티브야? 이해하는 거, 그지? 대동그라미. 뭘 이해해? 능력. 이노베이티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다. 비밀스러운 소스다. 기업 성공에는? 불행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은 거의 알지 못한다. About what makes the one person. 어떤 사람을 좀 더 창조적으로 만드는지 무엇이, 그치? 다른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거의 우리 대부분 알지 못한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 대해서 we stand, 우린 경이로움에 서 있다. Visionary, 시각적인, 그지? 그런 entrepreneurs, 기업들. Vision은 어떤 전망 좋은 그런 기업들이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기업가들 경이로움에 서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지? 이베이스의, 그지? 피어르 오리디아르, 그죠? 그리고, PNGAG의 레플리, 이런 사람들이야. 1번 답은 어때? 어디 걸린 부분 있었어? 어디서 체크했어? 다섯 번째 줄에 불행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은 거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무엇이 사람을 좀 더 창조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치? 1번 답은 거기서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모르지, 뭐 뒤에 또 정확한 게 더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거기서 체크돼야 될 것 같아. 그치? 2번 답. 혁신적인 기업가 한 명이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를 구매했다. 가보자. 이 맥도날드를 구매한 건 어디 있나 또? 가보자. 아, how these people, 이 사람들이 어떻게
컴온 브리저는 제안하다 이제 그라운드 브레이킹 뉴 아이디어에서 브레이크 그라운드 브레이킹은 땅을 깨는 거니까 뭔가 혁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한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제안하느냐. 만약에 가능하다면 발견하는 게 이너 워킹스 오브 더 마스터 마인드, 그 마스터들의 마음의 내적인 어떤 일들을 발견하는 게 가능하다면 와크 더 레슨, 우리들 대부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렇지? 나머지는 배울 수 있어. 어퍼 관해서 How innovation really happens, 어떻게 혁신이 정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 In some pre-answer, 몇 가지 답에 있어서 우리는 under two, six year study, 6년의 연구를 수행했다. To uncover, 공개하는 what is creative, 기원을 창조적이고 그러나 자주 disruptive,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의 전략을, 기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특정한 innovate companies, 혁신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our goal, 우리의 목표는 였습니다. Put innovate entrepreneurs,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놓는 거였습니다. Under the microscope, 현미경 아래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examining,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제안하는지, 우니치 동그라미, 그들의 기업들이 워빌 세워진 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언제 제안했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원했습니다. To exam 조사하기를 How they differ from other Egypt, 그들이 어떻게 다르냐, 다른 관료들과 기업가들과 Some who buy the McDonald's franchise. 프랜차이즈를 구매한 사람은 maybe일 수 있다. 기업가일 수 있다. 그러나 building an American Amazon. 아마존을 세우는 거는 requires different skill altogether. 철저하게 다른 기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2번 답답한 혁신적인 기업가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구매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밑에 줄에서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거기서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어때? 그치? 이것도 찾기 참 힘들었겠다, 그치? 왜냐면 그 2번, 밑에 세 번째, someone who buys a McDonald's franchise,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좀 잘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를 산 사람은 기업가일 수, 인터프레니어일 수 있어. 그러나 뭐야? 아마존을 세우는 것은 다른 그런 스킬이 요구된다는 거지. 그럼 뒤에가 혁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그치? 야, 그건 찾아내기 참 애매했겠다. 응? 그러니까 거기 써머는 이노베이티브한 엔터프리니어가 아니었던 거지, 그치? 맞나? 이것도 만만치 않았다. 응?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근데 그 부분에 찝어진 부분을 잘 보면 답을 이제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 자, 17번 문제 한번 또 보자. 다음에 1차지 않는 거야? 1번 답 좀 봐봐. 그 연구는 may help, 도움을 줄 수 있다. boost 하면은 뭔가 촉진하고 뭔가를 이렇게 붐을 줘서 하는 거지. boost shot, 그치? 누구의, 뭐를 boost 하는 거야? 폐기의 morally, 그치?
어떤 사기나 진작, 사기 진작을 시키는 겁니다. 네? 자, 가봐. 더 에버리지 휴먼 라이프 익스펙턴스 평균 인간의 기대 수명은 거의 78세를 허버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대단히 나이 든 사람들 늘 스트라이빙 앳 85, 85세까지 잘 살아 그 이상을 이즈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는 다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오늘날 대하라 모아된 5만 6천 명 이상이 아메리칸 그제 센테리뉴스가 있어 그리고 85세 이상의 나이의 그룹은 이스터 페이스 가장 빠르게 늘어난 인구야 미합 중국에서 그러나 롱라이프 스팟 긴 평균 수명 수명은 알튼 솔리 리서브드 오직 보장받지는 못해 프로듀스 사람들에 대한 팁탑 헬스 최고의 건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그제 라이프 스퍼는 리서브되지는 않아 라고 한 새로운 연구가 말했어. 그 연구는 published in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서 이제 발행되어진 연구가 지적했어, 대띠아를. Many of the very old, 대단히 나이 먹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have descent out of reaching their 100th birthday, 100일, 100번째 생일에 도달하는, 그치? descent out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카피들 핫디 심장병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당뇨를 이겨냈을지라도 디센터드의 표현은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지간한 가능성을 얘기한다고 그래는 계속 가자. 그것은 포함해 700명의 센테니언스를 포함해 거의 3분의 1이야 had been living with the chronic disease for 수년 동안 만성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 연구는 이제 여기 나오네. 이제 1번 답이 그치? 연구는 줄 수 있다 폐기 넘버르에게 80제 워싱턴 DC에 있는 리프트를 줄 수 있다. 리프트가 들어 올리는 거니까 이게 뭔가 지지를 하는 거 아닐까? 1번 답이 맞겠네. 1번은 그치? 자, 2번 답은 뭐라 그랬어? 당뇨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가능성을 제한한다. becoming centenarian을 대고 centenarian 자체가 백살을 얘기하는 거야. 백살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치 제한. 근데 이거는 바깥 바로 나오지 않았나? 당뇨병 어디 있었어? 몇 번째 줄? 그죠? 그 중간에 비록 그들이 심장병이나 당뇨병을 그지 이겨내고 다룬지라도 그러니까 걸려 있는 거지 그들의 100살의 생일에 도달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뇨 자체는 100살에 이르는데 어때 이제는 그건 장애가 되는 건 아니지 그지? 뭐 심장병도 그렇고 그지? 고기 살피면 되잖아. 근데 이 답은 쉽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2번 답이 1차지 않는 걸로 그치? 이렇게 이해가 됐어야 되겠다. 근데 16번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응? 응. 자, 뒷장 넘기자. 이제 17번 문제, 19번 문제에서 자, 여기 봐봐.
19번 문제를 스마하고 또 한번 체크해 보자. 3회, 4회, 5회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지금은 안 되겠다. 이건 쌤이 또 학교 좀 가길 가야 돼가지고 좀 4시엔 떠나야 되거든. 그래서 쌤이 더 해주고 싶어도 좀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다음 주에 4회, 5회 다 들어가자 같이. 그리고 문제를 영어는 좀만 체크해봐. 어씨, 그냥 다 체크해놔가지고 어떡하니, 그치? 저기 영어는 이렇게 하자. 정자 표시 두 개 이상만 해주자. 그렇다 거기서 자기 그 정자 막 표시해 놓지 마. 여러분들이 봐도 어때 영어 문제는? 너무너무 많지, 그제? 선생님 막 독해 같은 것도 자세히 좀 읽어주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문제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 그걸 못하잖아, 선생님이, 그제? 그러니까 저기 뭐 사회 후에는 좀 어려운다, 영어가? 질문이 되게 많네. 사회 후에는 좀 해주고 그 다음에 6회 7회 여기는 조금 개수를 좀 줄여봐. 오케이? 근데 다른 과목은 정자 표시가 적은데 왜 영어만 뒤에 놨어? 어이, 참말로. 그, 뭐야. 저기, 지금, 쌤이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그치? 자, 여기 보자. 그래, 순서 정하는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자 그랬어? 지시사 먼저 찾아내? 여의치 않으면. 연결사 방은? 여의치 않으면. 이제 내용을 보는데, 뭐 먼저? 일반적인 게 먼저, 세부적인 게 나중.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자, 풀어보자. 주어진 걸 먼저 읽어봐. 분명하게도 됐나? 스키매틱한 그런 지식은 너에게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데? 너의 이해를 가이딩해 주는 거야. 또 너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리컨스트럭트는 다시금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일들을. 네가 기억할 수 없는 일들을. 그치? 에이? Likewise, 유사하게. 만약에 there are things, 일들이 있다면, 네가 기억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너는 너의 스키마틱한 것은 will fill in the gap을 채울 것이다. 지식을 가지고 about 관한 what typical in the 그러한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갭을 채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릴라의 의지, 스키마트의 의지는 will inevitably 필연적으로 make the world, 세상을 만들 것이다. seem more normal, 좀 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보다 It really is 실질적인 것보다. 그리고 will make the past 과거를 만들 것이다. seem more regular, 좀 더 규칙적인 것으로 It actually was 실질적으로 했었던 것보다. A, B번 어떤 의지도 reliance도 스키마틱한 지식에 대한 대업에 따라서 will be saved 형태를 갖출 것이다. By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about what's normal, 무엇이 정상인가에 관한 따라서 there are things, 일들이 있다. You don't, 그치?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이다. Notice, 주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While, 동안 상황을 보는 동안 또는 이벤트를 보는 동안 그랬을 때 너의 스키마틱은 will lead you, 너를 이끌 것이다. Fill in the these gaps, 이런 차이를 채우는 쪽으로
with 지식을 가지고 was normally in place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는 게 뭐냐 그런 세팅에 있어서 10번 그러나 schematic knowledge는 Canal's heart 역시 너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Promoting error 잘못을 촉진시키는 거야. 인식, 기억과 인식에 있어서의 실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욱더 the types error 그런 유형의 잘못들은 프로바인 스키마티에서 만들어진 predictable 대단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Bear in mind 대대를 명심해라. 스키마틱의 스키마틱은 서머라이즈 한다, 요약합니다. 넓은 패턴, 너의 경험에 대한 그리고 so 그래서 데이터를 너에게 말해준다. 이 넷의 본질적으로 was typical ordinary 무엇이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냐 특정 상황에 있어서 자 연결사 이제 보고 고르자. 우선 어떤 식의 지사를 먼저 찾아보자. 어느 지사 볼 거야? 근데 지사 보기는 어렵지. 딱 집어주는 근데 비번에 중간에 디스인포메이션이 주어지긴 했는데 이 정보를 찾기가 힘들지 않니? 그래서 스님 봤을 때 지시사 갖고 움직이는 건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연결사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니? 연결사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야? 그러나, 10번에 그러나, 벗을 갖고 우선 움직여야 되지 않아? 그럼 여기 봐봐. 벗이라는 연결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이 뒤의 내용과 같으면 어때? 뒤쪽으로. 다르면, 앞쪽으로. 이게 양분시키는 효과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해봐. 10번 봐. 그러나 스키마틱 날리지는 역시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A번은 어때? 유사하게 만약에 네가 기억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너의 스키마틱한 것은 갭을 채울 것이다. 지식을 가지고 about what type in that situation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전형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채워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릴라이언스는 스키마틱에 의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좀 더 노멀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인 것보다 그리고 과거를 좀 더 레귤러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했던 것보다. 10번 어때? 뒤쪽이야? 앞쪽이야? 그 얘기 해봐. 10번 맞아 끝까지 읽어봐. 그 내용과 같나? 10번 맞아 읽어봐. 그리고 더욱더 타입스 에러, 실수, 유형의 실수들, 스키마틱에서 만들어진 것은 자주 예측할 수 있게 만들, 명심해라. 스키마틱은, 넓은 너의 경험의 패턴을 요약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너에게 본질적으로 말한다. 무엇이 타이피컬하고 오디너를 하는지 특정 상황에 있어서, 그치? 그러면 A번은 C번과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지? 그 뒤쪽 얘기가 그랬잖아. 스키마틱한 것은 너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타이피컬하고 오디너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그랬잖아. 근데 A가 그런 얘기지 않았어? 무엇이 타이피컬한 건지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A는 C 어디로 가야 돼? D로 가 있어야 되지 않나? D로. 그러면 2번은 안 되지 않니? 그러면 1, 3, 4에서 이제 B번만 결정하자. B번 결정해봐. 어떤 의직, 스키마틱인 지식은 따라서 형태가 갖춰질 수 있다. 이런 정보에 의해서 무엇이 노멀한지에 관한, 그치? 역시 같은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B번도 C, D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C가 제일 앞장서는 건 맞지 않니?
무엇이 노멀한지에 대한 얘기를 뒤에 다 풀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답은 어느 거야? 3, 4번이 남지 않았어. 3, 4번의 결정에서 이제 B인지 AB인지는 A번에 likewise, 유사하게. 요걸 잡아내면 되지. 그치? like, 유사하게. 그러면 요거 A번은 B번의 내용과 같이 매치가 되는 거지. B번 얘기했고, 유사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순서는 B, A 순서가 맞지. 그치? 답은 3번이 맞지 않을까? 여기 봐봐.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벗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이 노멀하고 타이피컬 한 건지, 그제? 근데 A, B가 전부 다 노멀하고 타이피컬 한 걸 얘기하잖아, 그제? 맞나? 그럼 뒤로 와야지, 그제? 그리고 이제 A번에 유사하게라는 요 연결사를 그 다음에 이용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 잡고 유사하게 이렇게 같이 비교해줘야지, 그제? 그래서 연결사 문제가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연결사를 가지고 요렇게 그지? 그지? 근데 스키마틱은 도식적이다라는 건데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게 있다 그거는 그지? 스키마틱의 단어 모르지 않았어? 그 단어는 그냥 선생님처럼 영어로 써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자꾸만 영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을 독해를 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모르는 단어 그냥 그대로 갖고 가면 되잖아 그지? 맞나?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4회, 5회 또 하자. 그리고 6회, 7회 계속 이어서 해줄게.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